박유리 씨 얘기 들어볼까요? 네. 네. 저는 섹스는 사랑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. 사랑의 일부분이다. 이야, 정리가 기가 막히네요. 사랑의 일부분이다. 그렇지. 사랑하지 않아도 섹스는 할 수 있는데.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네. 있는데. 근데 가능한 거는,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거는 좀 더 큰 의미로 그 야. 정신적인 교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박유리 씨 진짜 그러니까 맞아. 그거는 이제 사랑의 일부고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라는 거. 예. 전승희 씨가 굉장히 반가워하네요. 사랑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. 있다. 그렇죠. 그걸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요. 저는 이미 이제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. 아니, 그 얘기를 하면서 의심이 되네요. 좀 얘기가 듣고 싶어요. 그러니까 그 박유리 씨가 사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자리를 가진 경험이 있나요? 있어요.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일본에서 오랫동안 유학 생활을 해서 네. 좀 허전하고 외로웠던 부분도 컸고 그리고 야. 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든든한 느낌이 더 좋았고 그렇지만 허전해. 사랑하고는 좀 다른 아 허전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냥 남자를 만났던 아 그럴 수가 있나요? 여자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죠. 아. 네, 상대적으로 남성들이 이제 조금 더 즉흥적인 일회성의 이제 어떤 성관계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뭐 클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원더스펀드라고 그렇죠. 해서 네. 즉흥적인 만남을 즉석 만남을 가지잖아요. 네. 그런 게 이제 남성들이 조금 더 그런 성향이 더 있는데 여성도 뭐 여성도 그럴 수 있다. 그런 성, 뭐 성적인 충동이나 방금 얘기하셨듯이 정서적으로 약간 내가 좀 외롭거나 힘들 때 누군가 기댈 때가 필요하거나 할 때 사실은 그런 이렇게 사랑이 없이 내가 상대방한테 애정을 느끼지 않아도 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있죠. 아, 그럼 박유리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상대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만나게 된 거죠? 그러니까 남녀간의 사랑이 서로가 이렇게 사랑해서 사귀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좋아해줘서 이렇게 마음을 여는 순간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. 그렇군요.